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루시 모모와 함께 나란히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고! 자, 나란히 단어 맞추기 게임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예시 문제를 풀면서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예시 문제 보여주세요. 어? 무릎이요? 응? 고강? 고강이 뭐예요? 고강? 고강. 고양이 강아지. 강아지! 아,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연상되는 단어를 맞추는 게임인데, 보면은 고양이랑 강아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죠? 동물. 어, 맞아요. 그쵸, 그쵸. 동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연결되어 있대요. 이 두 단어를 다 맞춰야 돼요. 아, 알겠어요.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만 맞춰도 땡. 아! 이 정답 알겠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정답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친구들도 함께 맞춰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세 글자 나와. 어, 됐다! 아, 루시, 루시, 루시! 왜? 올림픽 월드컵! 설마. 와! 나도 그건 줄 알았어. 나는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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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와, 월요일. 어떻게 알았어요? 저 사실 5월, 6월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딱 느낌이 오면 아, 정답이 딱 올 때가 있어요. 맞아, 맞아. 정답의 신인이 올 때가 있어. 왔어, 자, 왔어. 그러면 완전 손쉽게 루시 1점 얻어갔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아, 네, 어, 네 글자. 네 글자요? 좋아. 국어 공부. 국가. 잠깐만요. 딱 두 글자만 보고 보는 거 유추해서 국가. 아, 뭐였지? 국가. 국가. 국가 아마? 어, 아! 어, 뭔데? 루시. 이거 진짜 몰라요? 어. 뭐야? 이거 3초 안에 알아낸 사람 있으면 내가 정답기 넘겨줄게. 몰라. 3, 2, 가. 1. 아니, 루시 맞은 거야. 괜찮아요. 국가대표 아마추어. 어? 오, 예스! 우와! 단어를 넘어가질 않아요. 아, 오, 진짜 잘해.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루시가 가져왔고 현재 스코어 2대 0대 0.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어, 뭐야? 다섯 글자야? 아니, 세 글자도 못 맞추는데 다섯 글자 어떻게 맞춰요? 그럼 보여주세요. 아,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이에요. 어? 어? 맞아. 맞아! 와! 공유일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단어를 냈네요. 아니, 위에 것만 읽었어.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기다려. 나는 아무것도 못 읽어. 아니, 모모가 입을 못 대고 있는데 올해 크리스마스 날 뭐 할 거예요? 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게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자, 선물 받으려면 문제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제 레벨 1. 레벨 1까지는 루시가 2점, 케빈이 1점을 획득했고 이제 레벨 2로 넘어갑니다. 좀 더 어려워지겠죠. 레벨 2 문제 주세요. 세 글자인데? 세 개? 나 여섯 글자 나올 줄 알았는데? 세 글자 나올 세 개. 아, 세 글자 나올 세 개. 세 단어를 맞춰야 된다. 자, 주세요.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케빈,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이름을 외쳐야죠, 어머. 아~ 2점 획득. 근데 지금 동점이에요, 저희. 동점이에요. 어머, 분발합시다. 아, 진짜. 자, 이제 레벨 2의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어머, 어, 뭐야? 어, 두 번째 문제. 잠깐만. 허승민. 네 글자. 승민이 나 어렸을 때 친구 이름. 잠깐만. 허승민. 허승민. 마을 버스 안내. 오, 두 번째 문제 나오니까 어렵다. 맞아. 그럼 다음은 세 번째였나요? 기승전결. 두 번째가 뭐였지? 기억도 안 나. 2승의 2. 어, 버이. 3승의 2. 버이, 승 2. 버이. 그 다음에 린, 린이. 린. 어, 어린이. 아, 어린이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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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 그 다음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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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케빈!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아! 살살 말해야죠, 모모. 아니, 이거 다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죠, 살살 말해야죠. 아! 아! 케빈이 1점 앞서네? 네, 지금 현재 케빈이 3점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모모가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어요. 모모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아, 진짜 안 정답을 말할 때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야 되고요.
아, 몸 어떡해요. 이제 지금 마지막 문제만 남았다고 하네요. 하나, 잠깐만. 2대 0대 3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내가 0점 받은 게 조금 그래요, 기분이. 그러니까 우리 이거 막판 찍기 해서 4점! 4점! 어때?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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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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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마지막 문제인 만큼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많이 맞추고 있나요? 마지막 문제도 함께 맞춰볼까요? 자! 주세요! 나고 오하? 나시고랭. 고구마탕. 나시고랭. 오렌지. 나라 이름인가? 나. 알 것 같아. 어? 뭘 알아? 너 진짜 알아? 찾아본 것 같아. 어? 나. 나? 나는 케빈. 고로 케빈. 오늘 케빈. 하이 케빈. 어, 뭐야? 아! 뭔데? 루시. 루시. 나무늘보. 어, 나무늘보 맞는 것 같아. 고슴도치. 어, 나 밑에 거 모르. 나무늘보 고슴도치. 마지막 글자 한데? 세 번째 거 알고 있거든요. 세 번째 거. 말해주기 좀 덥나. 세 번째 거 오였어. 나 세 번째 거 모르겠다. 오야, 오. 오머, 우머. 우머, 우머가 뭐지? 아! 나 세 번째 거. 아! 알았다! 나! 그치? 나. 뭐? 근데 저 세 번째 건 알겠어. 네 번째 건 모르겠어. 나무늘보. 아니, 어. 뭐? 나무늘보. 고슴도치. 오랑우탄. 어? 마지막. 오랑우탄. 아, 마지막. 마지막은? 마지막이 뭐였죠? 포에버. 포. 아, 나 알겠다! 나 알겠다! 호. 아니야. 호. 아니야. 그렇지! 나. 아, 호. 아, 나. 하나하! 아, 네! 아, 왜 기다려! 아니! 나무늘보, 고슴도치, 오랑우탄, 하이에나. 와, 이럴 때는 마지막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다 틀려주고 다 힌트를 얻은 다음에 마지막에 딱 정답을. 아, 내가 그 어려운 오랑우탄을 맞췄는데. 이렇게 해서 2대 0대 7로 케빈의 승리! 자, 오늘 나란히 단어 퀴즈를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나요? 네. 그런 다음에 더 재미난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다이애나 같은. 네.